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무안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발생 지역 1km까지 PCR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서해안 벨트 등 10개 시군에 1차 백신 물량 28만 4,250개를 긴급 공급했으며 11월 10일까지 22개 시군 전체의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신속 정확한 백신 접종을 위해 긴급 백신 접종반을 기존 111개 반 270명에서 119개 반 338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11월부터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사업 구역이 통합돼서 운영됩니다. 목포시와 무안군, 전라남도는 지난 8월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 구역 통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남도청이 남학 신도시로 이전한 지 18년 만에 11월 1일부터 택시 사업 구역이 통합됩니다. 협약에 따라 목포시와 무안군은 동일 요금을 적용해서 사업 구역을 통합해 무안 택시는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고 목포택시는 남학과 오룡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공법단체로부터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국가유공자법 개선 건의 서한을 받은 자리에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관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는 추모의 장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목포형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인 모두의 로컬 나들이 마켓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등과 합동으로 청년 기업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이벤트와 창업 기업 간 아이디어와 제품을 소개해 현재의 창업 문화와 제품을 경험할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영상 미디어 전문 교육과 출창업 멘토링이 진행됐으며 플리마켓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등록 문화재인 목포 경동성당의 종탑 복원이 추진됩니다. 목포시는 국도비 등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을 하기로 하고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경동성당은 미국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해 1952년 건립됐으며 지난 2019년 등록 문화재 764호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1월 24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서 양파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160농가가 1,812헥타르를 가입해서 전체 자부담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4억 2,800만 원이었는데 자연재해로 보험 가입 농가가 받은 보험금은 19배 많은 81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원율을 10% 인상한 9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12% 높은 62%에 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